안녕하세요. 허크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캠질 에어텐트 유니버스 리뷰하려고 이렇게 계곡 캠핑장에 왔는데, 자, 여름에는 역시 계곡 이렇게 계곡을 와도 지금 땀이 막 줄줄 흘러요. 예, 한번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피칭이 끝났습니다. 피칭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수류탄 바람을 좀 한 80% 정도 넣은 다음에 저는 수동 펌프로 좀 마무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바람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캠질 에어텐트는요 터짐 방지 밸브가 다 있기 때문에 바람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에어빔이 터지는 일은 없습니다. 일단 설치하는 건 보여드렸고요. 자세한 캠질 오두막 에어쉘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리뷰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지금 땀이 너무 나는데 캠질 에어 쉘터 그리고 캠줄 오두막을 도킹해 가지고 시 사용하는 리뷰 겸 캠핑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두막이랑 쉘터를 피칭이 끝났어요. 요 커넥터를 연결해가지고 도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즈 에어텐트는요 전면부 쪽에 이중지표로 되어 있어서 뒤쪽에는 스킨을 달 수도 있고 앞쪽에는 이런 커넥터 같은 파츠들을 교체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중지표로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파츠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 쉘터를 좀 옮겨가지고 도킹 한번 해볼게요. 와, 땀이 지금 너무 더워 진짜. 자, 이제 이렇게 도킹이 끝났고요. 커넥터 연결을 했습니다. 캠줄 쉘터랑 오두막이랑 같이 연결을 했는데 와, 사이즈가 상당하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커넥터는 이런 식으로 완전 일체형 지퍼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완전 일체형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짐을 넣어야 돼서 저도 앞문을 떼버려서요. 이제 짐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더 어두워지기 전에 조명부터 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제가 쓰는 테이블이 대부분 다 UMB 팩토리 가구거든요. 일단 제가 UMB 팩토리 가구를 많이 쓰는 이유는 가성비 대비 퀄리티가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진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막 와. 진짜 역대급으로 와. 가격도 가격이고 품질도 품질이지만 일단 설치가 너무 편해. 간단하고 끝. 쉘터 한쪽 확장을 좀 스킨을 연결을 해야 되겠어요. 이제 오두막에도 조명을 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밥 먹고 왔고요. 지금 너무 지저분해서 오늘은 밤도 좀 늦었고 낮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좀 피곤해요. 오늘 일단 자고 나머지 세팅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아침입니다. 어제 밤부터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와, 지금 뭐 비센 데는 다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오늘까지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아, 비가 왔네요. 예. 자, 그리고 커넥터 부분도 누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커넥터 부분도 아주 방수가 잘 되고 있어요. 아, 근데 여러분 걱정이 생겼어요. 아, 여기가 소나무 밑이라는 걸 제가 깜빡하고, 비 새는 거야 뭐 당연히 걱정이 없으니까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럴 때 소나무 밑에 이런 나뭇잎 이런 것들이 비를 맞으면 핀이 얼룩이 생기거든요. 아, 제가 지금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아마 100% 생겼을 거예요. 제가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어서. 아, 지금 저 다 난리네요. 난리. 아, 여러분들, 비가 올 때 방수 때문이 아니라 타프 플라이를 꼭 쳐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아, 이런 거는 이 나무 진액이라 해야 되나? 지금 보이실 거예요. 이런 얼룩진. 와, 아, 이런 건 지워지지도 않아요. 빨아야 돼요. 이게 비가 오든 안 오든 타프 플라이를 꼭 쳐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소나무 밑에서 떨어진 이런 것들로 이제 이런. 아, 어제 비가 갑자기 밤에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보시면 여기 줄 자고 말라가는 부분 보시면, 이게 이 상태로 이제 마르면 이렇게 얼룩말도 아니고 이렇게 줄무늬가 생깁니다. 이런 때 줄무늬가. 지금 여기 쉘터도 보면, 아, 이제 이 마르고 나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얼룩지게 돼 있어요. 아, 이래서 꼭 타프를 쳐야 됩니다. 비가 올 때 특히 쳐야 되는 이유가 방수 때문에 치는 이유도 있지만, 방수는 어차피 퀄리티 안 좋은 텐트들이야 비를 못 막는 거고, 퀄리티 좋은 텐트들은 뭐 예를 들어서 캠즈 같은, 예, 비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어제 지금 하루 종일 비 왔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플라이 안 쳤거든요. 예.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잘 만들어진 텐트를 기준으로 비가 왔을 때 타프를 꼭 쳐야 되는 이유는 이런 얼룩. 이건 어떻게 지우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야, 여기는 더 심각하네요. 야, 이건 이제 지우지도 못해. 다행히 이런 파츠들은 빨 수가 있으니까. 와, 여기 확장 부분도 난리 났습니다. 와, 이거 어떡하냐. 아, 와, 이게 이제 마르면 이 상태로 이 물줄기 모양대로 얼룩이 쫙 져버리거든요. 면 텐트가 이래서 관리를 좀 잘해야 돼요. 아,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세팅을 안 하고 잤더니, 아, 너무 지저분합니다. 빠르게 세팅을 좀 해볼게요. 비가 또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 확장을 칠 건데, 아, 지금 부러워가지고. 비 안 올 때 확장을 쳐놨어야 되는데, 아. 조명을 좀 켜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기 쉘터 확장 공간에다가 야전 침대가 들어가는지 한번 놔보려고요.
비가 안 올 줄 알고 바깥에 내놨는데 다 젖어 있어요. 갖고 오기 귀찮아가지고 바깥에 내놨지만 아유 다 젖어 있어. 아. 정말 딱 맞아. 와 사이즈가 어떻게 딱 맞지? 와 미쳤네. 쉘터 같은 경우는 좌우측으로 확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 놓으면 더블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럼 여기를 침실로 쓰고 중간 쪽을 활동 공간으로 쓰면 오 쉘터 괜찮은데? 진짜 여러분들 와 딱 들어가요. 정말 맞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딱 맞게 들어가요. 비가 또 미친 듯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진작에 해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깥에 보이게끔 앞문을 뺐어요.
와, 비가 진짜 미친 듯이 또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단 이쪽 쉘터는요, 이렇게 주방을 만들었고요. 저기 안쪽에는 야전 침대 하나가 딱 들어가요. 네, 그래서 야전 침대를 놨고, 여기 커넥터 부분에 저기 이렇게 전기선 이런 거 올려놓는 테이블 하나 놨고, 그 다음에 발판 하나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워터저그랑 물통, 그리고 우드박스로 하나 놨습니다. 자, 여기 쉘터 확정 공간에 한쪽은 이렇게 가구하다 놓고 싱글 야전 침대를 놨습니다. 아주 딱 맞아요. 딱 맞아. 자, 그리고 확장 공간 반대편은 그냥 저는 진입문으로 만들려고 그늘막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오두막에는요, 뒤쪽에 행어 하나 놨고요. 그 다음에 우드박스 하나 놓고 쓰레기통 놨어요. 그리고 앞쪽으로 침대를 하나 놓고 중간에 테이블 하나, 그리고 맨 뒤쪽에 3단으로 된 우드쉘터를 놨고요. 그 옆으로 또 우드박스 이렇게 놓고 확장 공간은 틴을 달아서 개방을 했습니다. 자, 오두막 확장 공간에는요, 그냥 좀 감성적으로 술을 먹으려고 바처럼 이렇게 좀 꾸며놨고요. 그 다음에 전면 스키는 앞에 계곡을 보기 위해서 탈착했습니다. 일단 UMB 가구 두 개를 놨는데, 와, 이렇게 넉넉해요. 그리고 또 UMB 테이블 하나 놨고요. 또 반대쪽으로 UMB 가구 두 개를 더 놨습니다. 이렇게 총 가구가 무려 다섯 개를 배치를 해놨는데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와, 짱이죠. 와, 비 진짜 많이 오네요. 저도 이렇게 앞문을 떼니까 앞에 계곡 강도 보이고, 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범람하진 않겠지? 살짝 불안한데? 아, 여러분들 비 이렇게 많이 와도 돼요? 아,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와요. 우레탄 창문을 달아놔서, 아, 진짜 유리창에서 빗물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와, 이 감성 뭐야. 아, 이제 라면 한 그릇 해야 되겠어요. 비 올 때는 또 라면 한 그릇 해줘야지. 예의야, 예의. 아니, 설거지를 안 해서 너무 지저분한데? 와, 강원 지역 호우 발령. 이거라도 먹자. 나 한 끼도 안 먹었지. 우와, 이거 좀 먹어봐.
그럼 집이 없어? 동네가? 아니 쟤는 유기견인지 어제부터 계속 돌아다니더라고. 비 맞으면서 밥도 못 먹고 지금 배고파가지고 지금 와 샌드위치라도 일단 임시로 줬는데 애교가 많아서 배부터 내밀어요. 야 근데 니 많이 먹었어. 더 주고 싶어서 못 줘. 일로와 일로와 일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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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자 배 내밀어. 아이고 냄새 안 씻어가지고 냄새가 장난 아니구나. 들어오는 건 안 돼. 다 되는데 들어오는 건 안 돼. 왜냐면 아저씨가 돈벌이야. 들어와, 들어와 줄게. 어차피 나도 지금 혼자야. 너도 혼자지. 들어와.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봐 이거 조금 풀어줄게. 목줄이 너무 꽉. 아니 이렇게 봐. 지금 네 목줄이 지금 아니 장난치 말고 네 목줄이 지금 아니야.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자리 잡았어. 자리 그냥 잡았어 완전히. 안 돼. 발 집어넣어. 들어오는 건 안 돼. 다 되지만 들어오는 건 안 돼. 그래 거기서 자. 오늘 나랑 같이 자자. 아니 뭐야 와. 아니 피 뭡니까? 와 피 뭐야 와. 와 이거 역대급이네 와. 앉아. 아니야 아니야 거기까지 아니야 거기까지 아니야 제발 부탁이야 거기까지 아니야 진짜 아니야 딱 거기까지만 부탁할게. 내가 이미 너 때문에 밑에 이미 다 지저분해졌어. 아니야 거기까지 아니야 아니야 제발 자리 잡지 마. 아니야 내가 오라는 거는 딱 거기까지 오라는 거였어. 아니야 고민하지 마. 아니야.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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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지 마. 생각 안 해도 돼. 생각하지 마. 아니야. 발 집어넣어. 왜 그래? 그러는 거 아니야. 발 집어넣어. 기세우지 마. 기세우지 마. 고민하지 마. 아니야. 평소 같은 거 좋아 되는데 이 텐트는 촬영용 텐트이기 때문에 안 돼. 미안해. 양해 좀 해줘. 고민하지 마. 아니야. 쳐다보지 마. 아니야. 그래도 안 돼. 그렇지. 고마워. 개구리가 들어왔는데 개구리가? 아니 뭐 여기 동물원이야 뭐야?
get some confidence. How many do you pay to earn some tailwind? Years pass, I'm still the same. What will it take? Why the wait? Up and down, I'm losing ground. Please make the strain go away, pretender. How many right turns to reach some kind of goal? How many dressing up? 여러분도 이제 그만 자야 되겠어요. 피곤하네요. Seasons change, still the same range. Where will it take? 저는 오늘 여기서 살 거예요. By the way, up and down, I'm moving around. Tender, tell me what's good. I ain't got a sweet tooth for lying. Spender, show me how to succeed. My wallet is spreading thin. Oh, ooh, ooh, what to do? 밤에 비도 엄청나게 오고 바람이 정말 미친 듯이 불었어요. 뉴스 보신 분 아시겠지만 와 바람이 진짜 역대급 불었어요. 일단 제가 이곳에서 잠을 잤는데 뭐 비는 안 샜어요. 한 방울도 안 새고 정말 괜찮았는데 이제 모기가 좀 있어서 모기한테 좀 물렸어. 개인적인 생각인데 쉘터 같은 경우는 좌우측에 확장이 되니까 이렇게 내부 스킨이나 아니면 이런 메쉬 스킨을 닫아서 파티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 때 이렇게 닫아 놓고 자면 좀 뭔가 분리되어 있는 공간 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수면실 같은 야전 침대가 들어가는 사이즈에 맞춰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너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파티션처럼 여름철에는 메쉬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붕괴 시즌에는 이렇게 내부 스킨을 달아서 분리 공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제 자면서 진짜 걱정했거든요. 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엄청 많이 뿔게 뿔까? 넘치는 거 아닐까? 막 이렇게 고민했는데 다행히 물이 많이 뿔긴 했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물이 엄청 많이 뿔었는데 여기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네요. 예. 밤새 그래도 확장 스킨들이 잘 견뎌줘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다행히 해가 좀 뜨고 있어서 조금 마른 다음에 철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짐 빼는데 아주 그냥 개고생이네요. 와. 자, 이렇게 2박 3일간의 아주 기나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캠줄 오두막 그리고 캠줄 에어 쉘터를 도킹해서 장마철에 캠핑을 하는 건 사실 위험한 행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텐트의 내구성이나 성능, 기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도치 않게 겪을 수 있는 최대한 악천후 속에서 실험을 하고 싶었어요. 2년 만에 전국적으로 비바람이 강하게 부는 장마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캠핑을 했고요. 계곡물이 상당히 많이 뿔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바람도 너무너무 많이 불었고 캠줄 오두막과 캠줄 에어 쉘터를 도킹했을 때
그 도킹 커넥터에 누수가 발생하는지 그 테스트를 했습니다. 일단 단 한 방울도 비가 새지 않았고요. 하단 스커트가 되어 있는 완성품은 아니지만 샘플 치고 진짜 완벽하게 잘 도킹이 됐습니다. 제가 우중 캠핑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타프를 치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돼요. 영상 앞부분에 보신 바와 같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무 껍질이나 기타 오염물들이 비를 타고 내려오면 그게 이제 떼꾸정물이 되죠. 그래가지고 빗물 물줄기를 따라서 그대로 면에 스며들어서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타프를 꼭 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렸던 꿀팁 양초 사용법, 그것도 참고하시면 정말 정말 우주 캠핑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오두막과 캔즐이 도킹을 하면요, 총 메인 공간 두 곳, 좌우측 공간 그리고 오두막의 좌측 공간 총 5개의 룸이 탄생됩니다. 이야, 5룸 어마어마하죠. 자, 다음 영상은요, 캠즐 메인 모델 캠즐 하우스와 캠즐 쉘터를 도킹해서 한번 또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영상의 리뷰 영상 그리고 기타 캠퍼분들의 추천, 거기에 현혹해서 충동 구매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텐트가 가장 좋은 텐트입니다.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남의 이야기를 듣고 충동 구매하는 건 합리적인 소비 활동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헉스였습니다. 아, 이제 정리하고 가야 돼. 아, 이제부터 일이야, 일.